안녕하세요. 디플러스 기어 서포터 베를린 김용규입니다. 네, 플레이오프 1라운드 진출했는데 진출 소감 어떤가요? 일단 그 전에 4연패를 했어가지고 되게 경기력이 안 좋았었는데 저희가 일주일 전 연습하면서 되게 많은 걸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할 때 되게 좋은 모습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사실 그 4연패 동안 팀이 이제 좀 더 나갈 수 있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오늘 많이 도움이 됐을까요? 네, 정말 많이 도움 된 것 같아요. 뭐 준비됐던 게 저는 하람이 형이랑 2대2, 바텀 2대2 그런 거 하람이 형이랑 호흡 서로 맞춰가는 게 되게 많이 도움 됐던 것 같고 네, 감독님 많이 도움 준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유미도 했고 니코도 했고 사실 평소에 보기 힘든 이제 소프터들 많이 선픽으로 보냈잖아요. 그만큼 팀에서 켈린 선수가 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픽들은 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일단 감독님의 생각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뱀픽을 되게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하는데 혹시 오늘 룰루 벤하고 루시안 티를 높이는 거 그런 부분도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한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생각하고 계속 구도 생각하고 그래서 연습 과정에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켈린 선수나 이제 보통 다른 라인에서 좀 우선권을 가져간 만큼 쇼메이커 선수 오늘 방송 인터뷰에서 했던 것처럼 자기는 아직은 많이 해야겠다고 불만을 좀 표시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본인이 생각하기 좀 어땠나요? 일단 허수 형이 되게 아직을 잘한다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 팀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이 아지르라는 챔피언이 되게 참 허수형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허수형이 너무 잘해서 네. 이야기한 대로 소미앵커 선수가 아지를 잘한다고 얘기했는데 연습 과정에서 예전에 시즌 초반에 연습할 때 이제 쇼메이커 선수가 이제 켈린 선수로 아직은 서포터를 권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켈린 선수가 이것도 박제하려고 그런다고 단칼에 거절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혹시 어떤 상황인지 기억나나요? 잘은 기억 안 나는데 지금 이 대답 들었을 때 약간 허수 형한테 뭐라 하고 싶네요. 네. 뭐라고 하고 싶나요? 나한테 왜 그러는지 그냥 이런 말? 네. 그리고 이제 허수 선수가 이제 쇼메이커 선수가 안 해준다고 얘기를 듣고 나서는 좀 심통이 났는지 아직 서포터 시대가 나와도 안 할 거냐 물어보니까 켈린 네. 선수는 그러니까 은퇴할 거냐 물어보니까 켈린 네. 선수는 은퇴를 할 거라고 쇼메이커는 신기한 놈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서포터가 지금 너무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탱커 서포트, 유틸 서포트, 원딜 서포트 있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 나오는 럼블 서포트, 탑 챔피언도 하고 그래서 아지르 서포트까지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서 그냥 은퇴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켈린 선수는 이제 서포터는 더 전문가니까 아지르 서포터의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근데 메이지에 자신 있어가지고 솔직히 은퇴는 좀 장난이고 솔직히 만약 메타가 온다면 할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올해 쇼메이커 선수가 좀 작년보다는 좀 더 텐션을 올려가지고 팀원들을 이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의 느낌은 어떤가요? 일단 허수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이 멤버들 맞춰서 가면서 되게 분위기를 되게 신경 많이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이랑 아예 다른 분위기를 해보자. 그리고 같이 둘이 남아있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쓰면서 네, 이번 시즌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쇼메이커 선수가 좀 모두에게 친구처럼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하고 특히 켈린 선수한테는 이제 켈린 선수의 모든 게 웃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단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되게 얼굴만 봐도 웃기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 프로게임 하면서 약간 그런 이미지가 된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켈린 선수 뭐 방송에도 그렇고 커뮤니티에도 캐방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 같아요. 이런 별명에서 대답하나요? 일단 제 이름이 켈린이고 그리고 김형규인데 되게 딱히 밈이 생길까? 라는 의문을 되게 많이 가졌었거든요. 이 프로게임을 하는 동안 그리고 제가 아직 우승 커리어도 없고 되게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관심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되게 이렇게 밈 만들어주시고 좋게 불러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캐방이라는 밈을 사실 이제 본인의 별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기력으로도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좀
아쉽게도 그런 밈이 붙을 때 하필이면 살만해하고 이럴 때가 겹쳐가지고 좀 만족해도 불리고 있는데 아마 잘하면 좋은 뜻으로 불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자신감 있을까요? 네, 자신감 항상 있고요. 그리고 이 좋은 밈 생겼는데 4연패 해가지고 너무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려면 다음 상대가 젠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캐리언도 있잖아요. 이제 쇼맨 선수는 죽이러 간다고 했는데 캐리언 선수는 이제 캐리언 선수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건부? 아... 솔직히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상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너무 근데 이기고 싶고 그런 욕망이 가득해가지고 건부도 긴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3주 6대면서 서포터 구도 많이 바뀌었고 서포터 구도도 조금 변화가 있었잖아요. 케인 선수는 좀 어떻게 파악하고 본인한테 어떻게 작용할 것 같나요? 일단 패치가 많이 바뀌긴 했었는데 근데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기존 구도는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저희 팀 안에 있는 데이터로 계속 게임 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팬들한테 인사 한마디 들어가줄게요. 일단 시즌 중에 되게 안 좋은 경기력 보여드렸었는데 4연패도 하고 되게 이길 때도 걱정스러웠었는데 지금은 플레이오프니까 아직은 다 모르니까 그리고 저희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력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응원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